일본 입국 후 3일간의 시설 격리. 뭐 딱히 뭐 하는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루 종일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호텔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재 시각 오전 5시 반. 요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오늘도 밤을 새웠고요. 한국에서 맨날 밤 새우면서 야식을 먹어버렸다 보니까는 지금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침 5시 반인데 벌써 밥을 갖다 줬어.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감사한 상황. 아씨 쓰레기잖아. 아씨 나또밥 갖다 준줄 알고 개 좋아했네. 사리가 이거 쓰레기 버린 거네. 씨. 사리 곰이 닿다요. 아 사리 우행이 우유 있다? 우유까잖아 그때. 좋아야 나쭉 기다리시다 노니. 곰이 닿다요. 근데 소꿉 좋구나. 바닥에다 놔야지 그거를 갖다가 위에다 놓으니까 내 밥인 줄 알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죽나 개낚였네 진짜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 아 짜증나 알았어 알았어 잘자 아우씨 죄송합니다 이따 올게요 저는 방금 일본 시설 격리 이틀째 날을 방금 시작했고요. 모두들 아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아침은 아니고 오후 1시 41분 하지만 방금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침은 대략 한 이러한 느낌. 어저께 저희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은 아침밥을 놨는데 저희가 점심시간 될 때까지 아침밥을 건들지를 않았더니 저걸 그냥 회수를 해가고 점심밥만 놔뒀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밤에 배고파가지고 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졸린 가운데서도 우리 사리짱이 아침밥 집어넣고 다시 자다가 점심 왔을 때 다시 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두 끼나 이렇게 지금 보존을 해놓고서 가슴이 정말로 든든하네요. 사실 정말로 하는 건 없는데 일단은 아침밥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무려 1시 40분에요. 숟가락. 이게 뭐야? 아침부터 지금 이게 뭐야? 어서. 치킨 덮밥, 아침부터 치킨 덮밥, 요것은 조금, 글쎄요. 아니면 이게 점심 아니야, 사리야? 이게 아침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까 봤어. 뭐야? 이거 아침 가져왔어. 이거는 야, 이게 아침이잖아. 거봐, 나의 촉은 역시, 못 미안. 속여, 못 속여. 이게 아침이지. 이것이 바로 브렉퍼스트지. 그러네. 이게 국이 뭔지 좀 궁금하다. 이거 국물 뭐냐 이거? 옹녕 수프 아니야? 언니야 수프. 언니야. 일본에서는 옹녕 그라탕 수프라는 거 인기 많아. 아 그래요? 뭘? 모월. 뭘? 모월. 네, 모월도 괜찮고요. 아니 나로서는 이거를 거의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나 약간 색깔은 카레에다가 이게 뭔지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고기도 들어있는데? 냄새가 근데 다진 고기도 들어있어. 어우 어때? 카레만 나는데? 그래? 내 말이 맞는데요? 카레야? 하나도 모르면서 카레 수프야? 카레 수프 카레 수프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다시 침대로 들어간다. 침대로 들어가서 약한 2시간 정도 또 핸드폰 보면서 뒹굴뒹굴 해주는 게또 국룰이지요. 으쌰 약 한두 시간 정도 에슬레레팔레레 놀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샤워를 하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호텔 룸투어 살짝 한 다음에 오늘 올릴 영상 예약 걸고 현지 심카드를 구매한다거나 은행 계좌 개설 같은 거 요딴 거좀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좀더 섹시해질 수 있도록 샤워 한번 하고 나올게요. 저는 이제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오늘 예약 걸 영상 업로드 중이고요. 그러면서 살짝 오늘 저희 방 룸투어 한번 겐덴에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뭐 저희가 뭐 딱히 하는 건 없어요. 격리하면 다 그렇죠. 뭐 이제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여기에 딱 누워가지고 무릎에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유튜브 보거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거의 하루 일과의 전부고요. 이 밖에 보시면은 이제 도쿄의 코토쿠라고 있는데 지금 코토쿠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 호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뭐 격리만 하고 지내니까 사실 바깥에는 잘 모릅니다. 호텔방, 일본의 호텔방 굉장히 오랜만에 와봤는데 살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특징적인 것만 잡아드려볼게요. 일단은 요 쟁농. 쟁농이 이 안에 이제 보면은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 이게 앞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열리더라고. It's better롱 이러면서 약간 갸방감, 굉장히 넓은 갸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궁이 이딴 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옆단 식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갸방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텔레비전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 텔레비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씀대 같은 경우에는 징그르 징그르를 두 개를 모아가지고 지금 더블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조금 띄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자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는데 조금 자유도 높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옷걸이 같은 경우에 보통은 스탠드식으로 많이들 설정을 해놓는데 얘는 아래가 홍혀. 왜?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이프를 갖다가 박아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으로서 뭔가 미학적으로도 좋지만 이 아래쪽에 박구나 다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여기 그리고 여기 미닫이문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리감을 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옆에서 이제 샤워하고 나서 옷 빨개 벗고 옷 갈아입거나 뭐 하거나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거나 하면 아무래도 조금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요게 있음으로 해서 조금은 괜찮더라. 그리고 다음으로 방금 전에 제가 샤워를 했지만 역시 잘 마르는 뭔가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의 어떤 요 바닥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여기 와서 써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보통 한국의 샤워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물을 틀음과 동시에 각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물의 온도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온도 조절 레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물 수압 조절하는 게 따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놓고 내가 그냥 편할 때는 물만 틀고 끄면은 항상 원하는 온도에다 물을 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 온도는 여기서 조절하는 거고요.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이 마음에 드는 온도에다 맞춰놨으면 얘로 이제 물만 이렇게 틀면 되거든요. 한국도 좀 좋은 집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약간 샤워 레바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딸깍딸깍 거리네. 일상에서부터 찬물, 일상에서부터 따스물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그리고 뭔가 링 조명 이런 데서 또 그걸 한번 보면 내 얼굴에 자신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명이 죄송합니다. 제 얼굴에 빠져들어가지고. 다음 그리고 누가 매너 없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다 압정을 벽에다가 때려 박아놨더라고요. 정말 누가 이렇게 위험하게 압정을 벽에다 박아놨는지. 다음 그리고 옆에 뭔가 거대한 거울이가 있죠. 이것도 뭔가 나가기 전에 한번 옷매무새 너무 제가 또 돼지 같은 모습 죄송합니다. 거울이 하나가 있지만 여기에서 열어보면 뾰로롱 바로 변기가 이렇게 항상 독립된 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샤워하는 사람하고 겹칠 때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샤워하고 나면 뭔가 습기 꽉 찼을 때 여기 막 물기세가 좀 미끄덩미끄덩하고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조작부는 항상 무선으로 해가지고 어디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옆에 항상 달려있더라고요. 조작부가 여기에서 물을 내리고 할 수도 있지 많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여기 변기 요렇게 앉았을 때 앉고서 이를 봤을 때 이를 보고 나서 이런 놨을 때 자동으로 물을 내려주는 어떤 그러한 기능 탑재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손으로서 물을 내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브라보. 이 기능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물론 자기가 싼 똥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개취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물을 닫았을 때 이 문을 열 때나 이 닫을 때 딱 여기 끝에서 살짝 요 디테일 감사합니다. 땡큐. 아 참 그리고 유일한 단점이 여기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여기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너무 낮아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여기에다 올려놓기에도 이게 이제 문 닫아놓으면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리짱하고 저하고 어저께 좀 고생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그냥 여기 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 그거 하나 조금 불편한 건 있더라고요. 뭐 일단 오늘의 룸투어 소개는 한 요정도 하면 되겠지 싶고요. 이제 내일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제 시설 격리 호텔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자택 격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살고 계신 우리 사리짱의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네요. 아 거기 가면 나 양치질도 맨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류 가시고요. 사리짱 드류 가세요. 한번 해주세요. 드류 가세요.